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한국문화 여름 콘텐츠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문화 콘텐츠로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행사를 벨기에, 스페인, 중국 등 27개 제외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밝혔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삼계탕, 팥빙수 등의 한식을 소개하고 집과 휴가지에서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세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K-POP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공포 영화를 통해 한국형 공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계절 개념이 생소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7월 현재 겨울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의 여름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조금 미친 거 아닌가? 세계는 지금 전부 다 사람이 죽고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에?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지금 하늘이 벌을 주고 있어요. 자연에서 지금 벌을 주는 걸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문화를 알린다고? 잘 놀고 앉았다, 참말로. 왜 고통을 줄까요? 어? 왜 자연이 이런 고통을 줄까요? 다시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이놈들아. 하느님이 왜 이런, 지금 이 지구촌에 이러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을까? 서로 간에 나라를 넘나다니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라 그랬더니 잘난치기나 하러 다니고 돈 서로 권하나 다리고 저 어디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어? 똥이나 사러 다니고 어? 보드나 타러 그러니 지금 다 멈춰갖고 어디든지 못 다니게 해놓은 거 아닌가 봬. 관광이라는 것을 기본도 모르고 다니느냐. 서로가 각 나라에 다니면 나라를 알고 앞으로 이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까를 공부하라고 다니는 시간을 줬더니 엉망진창으로 쫓아다니 천지도 모르고 날뛰니까 지금 전부 다 수돕시킨 거 아닌가 봐. 예? 이런 걸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걸 세계에다가 나누는 이런 대면은 뭐네도 방송으로 내보내고 세계가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합시다. 이런 것들은 행사는 뭐나고 뭐 삼계탕을 끼리 처먹는다고 그걸 자랑을 해. 우리 문화라고. 우리가 인류사에 삼계탕 같이 못 끓이고 갖고 환장을 낸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 후진국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게 지내는지 그걸 연구하고 앞으로 그런 걸 뭔가를 해주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는 걔 아나?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문화입니다. 어? 지금 인류사회에 어떤 민족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문화지. 밥끼리 처먹고 하는 게 그게 문화가 아니라니까. 삼계탕이 뭐가 문화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인류가 살기 좋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런 것도 내놓고 같이 축제를 하고 삼계탕을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는 것도 같이 나누고 이러는 거지. 지금 세계 뉴스를 안 봐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땅이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시신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우리 문화를 알린다고 지금 이걸 갖다가 축제를 벌리 잘한다 이거. 정부가 설계해 놓은 걸 억지로라도 할라고 달라드는 이런 거는 아니지. 시대가 있지. 누구는 죽어가지고 울고 매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 군데서는 삼계탕 잘 처먹고 그걸 이거 참말로 이게 뭐냐 이게 인류 꼬라지가 이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합세해갖고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천손들이, 하느님의 일꾼들이, 홍이 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자들이 인류를 바르게 이끌지를 못해가지고 인류의 지금 엄청난 지금 이게 생각 좀 해야 돼요. 뭐라 한다고 잡아가도 좋아. 이제 할 말을 좀 해야 돼. 세계의 지도자들로 키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류가 이때까지 생산하고 노력한 이 지식과 기술과 모든 문화를 갖다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 몇십 년 만에 일으켜놓은 문화를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일을 하느냐를 생각해야 될 때나. 이건 너무 해가지고 이건 내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 좀 해줘. 우린 그런데 흡설리면 안 돼. 우리 문화는 알린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에 어떻게 필요한 일을 하느냐에 그분들이 뭘 하고 음식을 뭘 먹고 서로가 알라고 들게 돼 있어요. 그걸 알리려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국고를 지금 낭비하고 좋다 다닐 때가 아니고 행색 낼 때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나타낼 때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필요한 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는가. 조금 자중해야 됩니다. 누가 컨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아파할 때 우리도 같이 고통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데 춤추면 안 돼. 정법 가족들은 이치를 공부하고 있지 않는가 봬. 인류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갖추고 있는 것이 앞으로 시대가 곧 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인류에 나설 때가 곧 와.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한 것이야. 내가 너무 썩내서 미안하고 내가 괴로워. 내가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추스려 갑시다.